안녕하세요. 말버TV 강지연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책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불편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1장에 있는 마이웨이형의 마지막 불편한 말투, 시키는 게 습관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.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많이 계신가요? 시키는 게 버릇처럼 나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. 저도 이거 좀 찔렸는데요. 사무실에서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 사람들도 있죠. 집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. 이 사람들은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고요. 또 뭔가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남들을 시키는 것이 더 편안한 사람으로 수용지향형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제가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. 일단 시키는 거라는 것 자체가 나보다는 분명히 상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네,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선이기는 한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뭔가 대안을 생각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혹은 시킨 사람이 뭔가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해 드린 건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 예의 있고 솔직하게 말하기거든요. 상대방이 거절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요.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조금 우회하는 화법으로 말씀해 보시면 그래도 원만한 관계로 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이웨이형 마지막 시간이었고요. 이제 2장부터는 테러형 말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우리 시키는 거 습관인 사람에게서 좀 벗어나 보자고요. 지금까지 말버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